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트라이더 영상이 아닌 여러분들께 이제 이벤트 겸 요즘에 제가 그 이제 인트로 영상에 키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영상 인트로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수피아 플러스 제품을 약간 리뷰 겸 소개 겸 플러스 이벤트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 뜯질 않았는데 일단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포장이 되어 있는데 뒤에도 일단은 굉장히 캐리어가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캐리어를 제가 이렇게 뒤에 왜 쌓아놨냐면 일단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쁘게 쌓아놨습니다. 나중에 장식도 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뜯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캐리어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가볍고요. 캐리어가 이 수피아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USB 포트도 있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이제 안에서 꼽으면은 이걸 밖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비밀번호가 있고, 옆에 이것도 뜯을게요. 이것도 뜯어주고, 색깔은 일단 핑크색, 약간 핑크색, 핑크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아무튼 굉장히 일단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이 수피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수피아 플러스 제품인데, 수피아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0% PC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의 250배 강도예요. 말 그대로 유리의 이제 250배 강도고, 뭐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전혀 부서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막 던져도 아 너무 가겠나? 던져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키스 하나 없고요. 예, 깔끔하죠? 택한스럽죠? 바퀴도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막 360도로 자유자재로 잘 들어가고 굉장히 왔다리갔다리 좋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이 뭐 여러분들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또 캐리어가 뭐 락이 이제 뭐 TSA 락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항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시에 이제 이거를 뭐 열어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캐리어를 부숴서 열거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 없이 이게 TSA 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항공사에 뭐 마스터키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마스터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사해야 되거나 열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항공사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아무튼 그런 뭐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cm 확장 지퍼가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납 공간이 좀 더 많아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인치고 이렇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퍼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렇게 뭐 지퍼도 있네요.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디자인은 괜찮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어디 가까운데 여행 가시거나 또는 뭐 서울에서 부산 오시거나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바퀴가 여러분들 저소음으로 이제 약간 바퀴가 이제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동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네,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굉장히 잘 따라와요. 그죠? 네.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캐리어가 일단 굉장히 이쁘다는 거. 금액도 굉장히 쌉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89,900원이에요. 사이트에서는 89,900원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수피아 플러스 제품을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보여드릴 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이 수피아 플러스 캐리어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내가 수피아 플러스 캐리어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그러니까 이 영상만입니다. 이 영상에만 댓글에다가 이메일과 이 수피아 플러스 제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영상마다 댓글에 이메일이랑 뭐 하고 싶은 말 쓰시면은
매주 두 분씩 또 뽑아가지고 캐리어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여러가지 제품으로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재밌게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키코 캐리어, 여러분들 여기 자막 보이시죠? 네이버에서 키코 캐리어 검색 많이 해주시고, 키코 캐리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사실 제품들이 많아요. 뭐,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면은 또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앞에 이 노트북도 들어가. 이게 약간 이 공간이 또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그래서 노트북이 들어가는 이런 캐리어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튼튼하게 또 만들어진 캐리어예요. 저거보다도 훨씬 더 튼튼해. 막 그냥 여기 앉으면은 의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 정도도 돼요. 네,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일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20인치짜리인데도 굉장히 뭐 튼튼합니다. 예. 키코가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튼튼해요, 캐리어가. 네이버에 뭐 직접 검색해보시면은 아마 키코 캐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리뷰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보시는 게 더 저보다는 더 뭐 상세하게 설명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도 뭐 서울에 그때 이제 글로벌 슈퍼매치 경기하러 갈 때나 또는 제가 서울에 볼일 보러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키코 캐리어 저도 이제 협찬을 받고 이거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뭐 가방에 넣어 다닐 필요 없고 그냥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편하더라고요. 캐리어도 이쁘고 아무튼 간에 캐리어를 여러분께 많이 이벤트로 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키코 캐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키코 캐리어 검색해 주시고 현가입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꼭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와 수피아 플러스 캐리어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써주세요. 아시겠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피아 플러스 간단한 설명과 리뷰였고 감사합니다. 유파. 야 택토브야, 중간에 이것도 한번 넣어줘. 야 아직 유바하지마. 아직 안 끝났어. 5cm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이 잠그는 게 있어요. 잠그는 게 이거를 잠그면은 5cm가 이제 좁아지겠지만 이거를 다 풀잖아? 그러면은 5cm가 늘어나. 이렇게 다 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5cm가 탁 늘어나는 거지. 여기 사이가 탁 열어짐으로써 5cm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공간이 더 넓어지겠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잠가놓고 다시 이렇게 잠그면은 뭐 약간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안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X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넣고 X자로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 이렇게 잠그고 여기도 이거 뭐 넣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거예요. USB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지퍼 같은 게 있어. 지퍼 요 안에다 이제 보조 배터리를 넣는 거야. 넣어가지고 이거를 꼽아. 그리고 이걸 잠그겠지. 잠그면 이게 어떻게 되냐, 밖에서 USB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밖에서 USB를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뭐 키코 캐리어 이제 캐리어만 파는 게 아니라 여권 지갑이랑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키코 캐리어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이런 것도 팔아요. 이 벨트 캐리어 이렇게 막 뭐 안 빠지게 이렇게 잠그는 벨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여권 또 지갑이에요. 여권 지갑 이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여권 지갑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는 또 네임팩 캐리어 팩이죠. 네임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또 금액대가 굉장히 싸요. 뭐 이거 3,000원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키코 캐리어에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또 출시가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뒤에 메고 있는 게 이제 백팩인데 이 키코에서 또 만든 이제 백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코 캐리어 이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팩이라든가 캐리어 관련해 가지고 뭐 필요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리어 키코 캐리어 회사에서 이렇게 또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캐리어 쓰시다가 또 나중에 새로운 신제품도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면서 많이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유튜브 팬분들께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작아요. 작은 건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여기다 뭐 간단하게 뭐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